위암입니다. 사기예요. 살아서 좋을 일도 없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 자매도 없고 남편은 있으나마나 아니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야! 이 미친 인간들아! 내가 너네 둘 다 죽일 거야! 지금 네가 뭘 할 수 있냐? 어? 너 어차피 죽을 거잖아. 왜 이렇게 항상 넌 너만 생각해? 넌 안 죽을 거 아냐? 야! 넌 안 죽을 거 아냐고? 뒤질 거면 혼자 죽게 뒤져. 어? 꺼지라고! 씨. 나는 죽었다. 자기가 뭐해? 회사에서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꿈인가? 꿈이라면 어느 쪽이 꿈이지? 안 다쳤어요? 박민환 손을 죽은 2023년? 아니면 내가 다시 31살이 된 2013년? 아니야. 2023년은 꿈이 아니야. 진짜 나는 돌아온 건가? 이거 혹시 어제 다친 거예요? 미안하면 밥 좀 사줘. 상처가 똑같아. 잘 먹었어요. 이제 빚은 없는 걸로 하죠. 밥 한 번 먹었으면 됐습니다. 혹시 이번 주말에 약속 있어요? 아니요. 지원이 주말은 제가 이미 예약이요. 고슬정 예약해놨거든요. 엄청 맛있는 고깃집이에요. 고슬정? 가요. 은희님, 드디어 은혜를 갚게. 나 다시 태어나고 싶어. 오케이, 알았어요. 그럼 은희님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은희님도 처음 본 모습을 거울 속에서 만날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고마워요, 이현 씨. 벌써 왔어, 어떻게 귀걸이도 수빈이가 따라하고 있어. 에이, 아닌데. 아니, 이거는 좀 있어 보이는데. 선물 받았어요. 아, 이거는 뭔가 좀 부자돼 보이는데. 안 하는 게 좋겠어. 이런 걸 선물하는 인도는 딱 하나죠. 쪽, 팔, 명, 난 진짜 친구가 생겨버린 것 같은데. 근데 암만 어릴 때라도 친구 남친 좋아한다고 헤어지라고 한 거 같은데. 너 은우랑 사귀었어? 너가 은우 좋아하는 거 아는데 어떻게 이미 사귀고 있다고 얘기를 해? 정수빈하고 나 사귄 적 없어. 동창이를 저렇게 예쁘게 하고. 아, 그 안경 벗은 걸 처음 봐서 내가 그렇게 느꼈나 봐요. 그러고 보니까 부장님도 렌즈 끼셨네요. 저번부터 느꼈던 건데 부장님 혹시 렌즈 껴보시는 거 어때요? 훨씬 더 좋아요. 난 지원 씨가 렌즈 끼는 게 어떠냐고 해서 꼈어요. 확실히 기분 좋네요. 뭐야? 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너 퇴근하고 어디 갔다 왔어? 나 이거 왜 걱정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혹시나나 만에 하나나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부장님하고는 상관없어요. 상관이 있어요. 부장님! 난 걱정돼요. 박민환 씨가 강지원 씨를 다치게 할까봐. 내가 많이 좋아해요. 하지만 지원 씨가 싫다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할 거고 곤란하게도 안 할 겁니다. 나한테 오는 게 좋은 선택이라고 약속할 수 있어요.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지만 난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누군가를 믿고 다시 시작하는 일이 가능할까? 자, 이기기 위한 첫 시작은 일단 매트 위에 올라서서 상대를 마주보는 거. 유도는 기본적으로 밀당입니다. 싸워야 하는데 내 힘만으로 안 될 때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는 거죠. 됐다! 됐어! BTS네요. 저도 좋아하는데.
사실 지금 기분은 다이너마이트를 듣고 싶은데. 다이너마이트 최고죠. 제 취향은 봄날 쪽이죠. 저도 봄날 좋아하는. 봄날이요? 다이너마이트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여기 상처가 있었어요. 부장님이 대신 다쳐주신 거죠. 내가 다치지 않았다면 결국 지원 씨가 다쳤을 거란 거예요. 네. 근데 부장님은 어떻게 돌아온 거예요? 잠들었다 눕었을 때 2013년이었어요. 박민원과 정수민이 결혼시켜야 한다. 네. 내 남편과 결혼해줘. 도와줄게요, 뭐든. 강지원 씨가 필요한 일. 부장님이 저 도와주고 싶어서 뭐든 해주시려는 거 알아요. 근데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다시 사는 거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였어. 마스터님께 여쭤보니까 시냇물 수심 2m도 넘는 데도 있다고 들어가지 말래. 그리고 무리끼도 있어서 위험하대. 제정신이에요? 이 계절에 아무 준비도 없지 물에 깊이도 모르면서 그것도 혼자. 도움을 청하는 거죠. 누군가 대신 싸워줄 수 있는 나 같은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어려운 길을 가? 난 정수민과 다르니까요. 난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다 이뤄낼 거라고요. 그게 강지원이니까. 그게 나니까. 이제 다 끝났어요. 두 사람이래 나라 사람이요. 오늘은 하나만 생각해요. 강지원이 이겼다. 다시 돌아온 2013년 너무 외로웠거든요. 혼자라서. 그래도 부장님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고마운 건 나예요. 넌 내가 행복한 건 싫겠지. 그래, 제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 남편과 결혼해줘. 엎을 거니까 그러는 거예요. 너랑 헤어지지. 때린데 또 때려. 우리 다시 넘기지 말자. 일단 매트 위에 올라섰다면 생각할 건 딱 한 가지. 넘긴다. 공평 좋아해서 사랑도 두 여자한테 나눠줬니? 두 사람을 결혼시키는 건 그냥 과정일 뿐이고 결국엔 내가 행복해져야 되더라고요. 축하해. 내가 버린 쓰레기 알뜰살뜰 주운 거. 박민환과 정수민이 결혼시키고 지원 씨는 행복해집시다. 전 단 한 번도 제 마음을 솔직해 본 적이 없어요. 저 이번엔 솔직해져 볼래요. 은호랑 있을 때 자꾸 다른 사람이 생각났어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몰랐던 사람. 아마 지금도 모르는 게 훨씬 많을 사람. 하지만 나만 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 사랑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야. 강지원 씨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으니까 후회할 거야. 아직도 불안해. 발밑이 흔들려. 그 배를 타고 있는 기분이 사라져야 할 텐데. 나는 땅이 되고 싶었어요. 내가 땅이 되어줄 순 없지만 안정적이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저 유지혁 씨 약혼녀예요. 아, 저는 약혼녀인가? 일방적으로 파혼당했거든요. 여자가 있어서 그렇다는 말은 못 들었지만.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불분명했던 일들이 선명해질 때가 있다. 지금부터 이렇게 하게 될지는 몰랐던 말을 할 겁니다, 강지원 씨. 만약 2023년에 죽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생각해보면 기회는 몇 번이고 있었다. 기회인 걸 몰라 잡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면 잡지 못했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주문해. 그냥 스쳐 지나면서 더 이상 잡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미친 듯이 후회했다. 그런데 진짜 기회를 잡을 겁니다. 알았더라면 지켜주게 해야 됐겠죠. 그럼
그러니까 기회가 있다면 확실히 좋은 것 같아.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 그리고 살아있는 강지원 씨를 만나고 처음으로 행복해질 것 같다는 착각을 하고. 하지만 난 당신을 끝까지 지킬 수가 없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잠깐이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어요. 내가 정말 많이 좋아요. 그러니까 미안해요. 대우이 돌아가지고 나 혼자 믿지 말고. 난 다시 만나자마자 알아봤는데 계속 좋아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강지원 죽이려고 했죠. 둘이 진짜 다시 만나요? 난 쓰레기인 줄 알면서도 나한테 떠넘겼잖아. 날 쓰레기 구덩이에 쳐박고 결국 네가 좋은 건 다 가져갔어. 날 두고 너만 행복할 수 없어, 지원아. 절대로. 내가 이렇게 불행한데 넌 행복하면 안 되잖아. 이겼다. 아니, 내가 이겼어. 네 자신이 저지른 일, 네가 감당해. 이제 다 끝났어요. 사라졌어요. 이제부터 좋은 일밖에 안 생길 거예요. 내가 꼭 그렇게 만들 거야. 항상 지켜줄게. 그러니 아빠가 아무 생각하지 말아요. 강지원은 당연히 되찾아. 그래서 이렇게 강지원을 안고 있잖아. 나랑 결혼해 줄래요? 저 이제는 제대로 살고 있어요, 아빠. 고마워요. 2023년 4월 12일 전혀 다른 날로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내일이 기다려지게 만들어줘서.